아니 비빔밥도 살쪄. 아 리부 탄다고 지금? 우리 쫓겨난다고. 아, 나 죽었어. 아! 이 사람이 먹었어. 나 몰라. 경찰 나한테 들어왔어. 아, 타이밍 뭐야? 그러니까 이게 새끼 나 유혹해서 세금 탈세하려고 이 새끼 이거 탈세하려고 하잖아. 어디 씨 새끼가 정상화 시켰습니다. 건실한 거 보소. 아, 나 진짜 너무 건실해서 이상해질 것 같아. 너무 건실해. 그냥 두캐릭이나 구질을 하는 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아, 덮밥에 부러졌네 여기. 뭐야 이거. 야, 아 이 새끼 봐라. 인사 안 하냐? 뭐? 왜? 왜 해야 돼? 인사 안 해? 뭐? 안녕하십니까. 네. 어때? 나 고릴라 얻었어. 귀엽네. 내 호랑이 어때? 뭐야 호랑이. 근데 나도 다 봤어? 그렇게 막 대단하지는 않아. 네 고릴라 똑같아. 아니 이 고릴라 나도 있어. 그리고 고릴라 코 큰 거 봐. 너 다려봤어. 네. 어? 근데 고릴라는 착하게 생겼어. 그래 그래. 윤희야. 응. 미쳤지? 뭐가? 왜? 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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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아 잠깐만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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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가면 쏜다. 미안. 움직이면 쏴. 미안 너 움직이면 쏜다. 고맙나 사해. 수고하셨습니다. 모시하게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거 사과해서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건 솔직히 에바야. 써야지. 그래야 너 같은 놈들이 안 까불지. 근데 나도 지금 50레벨이라 곧 70 찍고 쓸 수 있어. 야 70이 고지야. 그거 겁나 오래 걸려. 너 정신 나갈걸? 아니야 나 오늘 30부터 50까지 올렸어. 야 너 근성 있게 한다. 의외네. 그치. 저 이번에 서버에서는 할 거 다 하면서 열심히. 와 바뀌었네. 사 철들었네. 그치? 저 요리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너는 왜 안 했어 그전에는? 에이 그래도 노는 것도 보고 싶어 하니까 미리 노르고. 네가 놀고 싶은 거겠지. 아니지 미리 노르고 이제 노는 거 그만하고 건실하게 사는 거지. 이미지 관리 너 근데 반말에 내 살인데. 한국어 존댓말의 반말이 좀 아직 어려워. 미련하지 마. 너 아는데 아무런 짓하는 거잖아. 이 새끼 맨날 어? 불리할 때만 외국인인 척해. 여를 붙이면은 존댓말인가? 여보세요? 그치 알잖아. 들켰네요. 너 사장님한테 하듯이 해 나한테. 나 너 사장님한테 반말 안 하잖아. 나 사장님한테 반말을 하는데. 그래? 응. 근데 한국은 신기하다. 부모님한테 존댓말해서 유니콘 나라는 다 반말이야. 그러니까 왔다가 아니라 오셨다 이러고 뭐 먹었다가 아니라 드셨다고 이러고. 아 안 쓰는 아, 사람도 그러다. 많아? 아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콘대네 콘대? 어 콘대니까 존댓말해. 맨날 만나면은 뭐 반말을 하냐 이래. 내가 해야지 네가 그거 의식하는 거야. 어디 가서 네가 어? 실수 안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반말하지 말랬지 딱 생각나가지고. 어? 아, 근데 존댓말을 쓰고 싶은 사람한테는 잘 써. 나 아까 모른다며 뒤질래? 아, 존댓말을 쓰고 싶지 않게 생긴 사람한테는 앞에 가면은 감옥어. 그래? 그런 게. 그래서 아 존댓말을 쓰고 싶게 생겼어. 그래 이 총이 그렇지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멋있잖아. 아 그럼. 됐어. 목소리는 언제 얘기했네. 그치 목소리만. 목소리만? 너 왜 어선 안 가 윤희야? 아 너 낚시 잘 되는 그거? 나 어부가 아니라서. 아 너 어부 아닌데 왜 해 이거 해? 돈 버는 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혹시 마르 이렇지 나오면은 살 거야? 나 마르 교배중. 아 미안해 나 호랑이 교배중이야. 헐. 난 이렇지 호랑이 탈 거야 왜냐면. 어 그러면은 마르 이렇지보다 호랑이 이렇지가 더 다른가? 당연하지. 어 그래? 너 어디 비교해 이씨. 와 지리네? 그럼 그 명훈이가 갔던 저건가? 화이트 타이거 같은 거?
걔는 그거 표범. 아, 그거랑은 다른구나. 표범 영어로 뭐지? 몰라. 나는 영어 못해. 레오파드. 아, 레오파드래. 레오파드. 레오파드 알잖아. 어, 레오파드 알지. 로브르. 그치, 로브르치. 직원. 어? 로브르치? 로브르치가 레오파드 열매잖아. 아, 그래? 로브르치. 아, 이 새끼 원피스 몰라? 아니, 알아. 원피스는 봤지. 근데 루치를 몰라? 누구지? 직원! 아! 아, 직원! 아, 알지, 알지. 로브르치. 아, 아니, 한국어 발음이잖아. 일본어로 아, 해야지. 뭐라고 해? 로브르치. 일본어 뭐라는데? 로브르치. 루치를 했잖아. 루치. 루치 똑같구만. 억지 부리지 마. 아니, 루치잖아. 로치로 해야지. 아, 로치야? 일본 발음은? 응. 그래서 어렵지. 원피스는 일본이 만들었으니까 발음 똑바로 해야지. 루브루치 이러네. 너도 그럼 한국어 발음 똑바로 안 하면 한 대씩 좀 쏠게 그러면. 내가 한국 써보니까. 야, 스텔라이브 남자는 안 뽑냐? 왜? 들어가고 싶어? 아니, 나중에 나락가면 하게. 버텨봐. 어? 지 남자 하면 좋겠다. 괜찮지? 어, 잘 될 것 같던데. 게임을 좀 잘하니까. 아, 그럼. 생일. 근데 노래도 부려야 된다. 노래 부르고 춤도 춰야 돼. 할 수 있어? 너 춤 안 추잖아. 춤 췄어? 몰라? 너 노래 잘 못하잖아. 노래 밀보드 1등이야. 어? 어? 밀보드? 밀보드가 뭐야? 응. 그 근데 TV에서 군대 차트? 어, 1등이야. 진짜? 어. 군인들이 윤희를 본다고? 어. 군인들이 다 윤희 알아. 너 그거 돈 썼지? 아니야. 제작했지 너. 아니야. 돈 하나도 안 썼어. 저거 마야 1등 올라가는 거잖아. 미친놈. 아, 그래서 지금 덮바햄도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군대 BTS도 군대 가셨잖아. 혹시나 윤희 노래 들었을 수도 있어. 지리지 어때? 나 월클이야. 들었는데 이제 듣고서 아 뭐야. 야, 1등인데 어떻게 그래. 아, 근데 1등 인정할게. 근데 윤희 정도 불러도 1등이면 나도 뭐 잘하지 않을까. 그래? 그럼 노래 내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회를 주소로도 좋은데? 물지가 버튜버 하면 RP가 뭐야? 그러게, 버튜버 하면 육수도 오려야 돼. 막 여성분 팬들한테 막 사랑해요 같은 것도 해야지. 캠 안 하고 하면 할 수 있지. 그게 이제 캠 키고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좀 리액션이 차이가 있어. 지금 연습해볼까? 뭐를? 시민 여러분, 치즈 감사합니다. 키랑 어때? 치질래? 그걸 왜 지금 해? 아, 연습하는 거지. 그때 가서 하면 돼. 아니야, 들어가기 전에 오디션 있어. 오디션에서 허락 받으려면 이 정도 해야지. 어? 들어가고 싶다. 미안해. 아, 근데 인선 논란 생겨서 어차피 졸업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다시 환생하면 돼 또. 난 무한 환생할 거야, 윤희야. 난 불사신이야. 너 근데 레벨 몇이야, 윤희야 지금? 마크 레벨? 마크 3레벨. 30. 3레벨. 나한테 팔어. 얼마? 3만원? 3만원. 3만원이면 되지. 나 진짜 톤이 필요해서 괜찮아. 아니, 버서 그러면. 버서? 아니 방어고 내고독가이잖아. 헛! 좀 보지 말래? 아이! 볼 것도 없잖아 너! 아 보지 마! 부끄러워! 아이, 아니 빨리 버서. 여기도 좀 넣어놔. 오케이! 준비됐어? 어! 준비됐다. 가만 있어. 안 아프게 해줄게. 와! 한 번이야. 와! 야미. 야, 윤희야. 뭐? 넣어놨어, 돈 안에. 저 상자에. 어, 오케이. 진짠가? 아이씨! 당했어. 아, 씨, 당했어. 야! 아니 좀 미쳤나봐. 할배가 저러니까 나도
반말을 하지. 야, 저러면서 존댓말을 저라는 건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나도 처음 만들고 가르베 죽이는 날 올 때까지 숨 잡는다. 좋다. 뭐라 했냐? 뭐라 했냐? 아니야. 이제 레벨은 없어. 이제 레벨은 야. 없어. 넣어놨어. 그 밑에. 밑에, 네 밑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삼거리도 개득이야. 괜찮아. 그 새끼 내 뒷담 깔 것 같은데? 원래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이용을 해야 돼요. 부자라서? 아, 그래? 유니유니야 배신. 아, 그러네. 유 개줄개 괴물띠 씨발럼. 과약 그... 안 필요해? 어? 필요한다는데? 네나씨 네나는 너무 싸가지 없잖아. 얼마야? 얼마로? 아니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있어. 진짜 열심히 모아놨어. 구하기 어려운 과약구를 이렇게나 구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밖에 없단 말이야. 아 진짜 미치! 하루 종일은 걸린단 말이야! 미쳤냐고! 어디 쉬어라. 안 빨래. 왜? 나 왜 져야 되는데? 이상해! 나 너의 아니야. 가족 관계 끊기는 거 한국어로 뭐라 해? 조련하게. 야생 같... 어, 뭐야? 화약사야, 화락 사러 왔어. 얼마 줄 거야? 몇 개 있다 그랬지? 24. 만 원에 살게, 만 원. 비싼 거야. 어, 만 원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존나 많이 주는 거야, 미안한데. 그러면은 윤희 비빔밥 만들었는데 먹을래? 어, 좋아. 6천 원으로. 아, 근데 진짜 비빔밥 하나 바르면은 6천 원이야. 아, 빨리 화약 내놔. 진짜? 아, 진짜로. 나 왔다. 리부터 나. 잠깐만. 아니, 빨리 화약 내놔. 바빠 지금. 아니 야, 비빔밥도 사줘. 아 리부트 한다고 지금? 우리 쫓겨난다고. 아, 나 죽었어. 아! 쫓겨난다고. 어? 아, 어 형 경험치 먹으면 어떡해. 어? 어 뭐야. 아니 경험치가 나한테 들어왔는데? 야 내 미친 새끼. 야 윤희야. 어? 야 경험치 이 사람이 먹었어. 이 사람이 먹었어. 나 몰라. 경험치가 나한테 들어왔어. 그니까 이게 새끼 나 이용해서 세금 탈세하려고. 이 새끼 이거 탈세하려고 하잖아. 총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어? 난 씨발 내 거 다 내는데 어딜 씨 새끼가 이 정상화 시켰습니다. 제 레벨 몇이었냐 근데? 아이 뭐야 얼마 안 되네.